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경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안목 해변입니다. 사진이 실제 모습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올렸습니다. 안목 해변을 저는 60평생에 처음 가봤는데요. 너무 바다가 아름답고 여성적이어서 황홀했습니다. 안목 해변에 가면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저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아 커피를 끊은 지가 오랜데 이곳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뷰도 일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릉에 가시게 되면 안목 해변을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프로의 세계 4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머리 올리기. 지수의 반응이 이상해서 이정은 잠시 운전하는 지수를 쳐다봤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그래 쳐다봐? 아니야. 남편 권력있고 돈 많으면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겠지? 돈 없고 권력 없는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울걸? 나도 네가 부러운데? 우린 다 연기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지. 나는 실제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오늘따라 지수는 부부싸움을 했는지 나오는 말마다 깜짝 놀랄 말만 했다. 처음엔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나 생각했지만 부부의 얘기만 나오면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자니 부부 사이가 심각하긴 한 것 같았다. 어디서 들었는데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 크게 다가오는 거래. 쉬운 예를 들어 남편의 봉급은 그날 그날 들어올 걸 예측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덜 든다는 거지. 이정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수가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남편의 능력하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라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정은 깜짝 놀랐다. 귀신이 따로 없었다. 지수를 달래보려 했던 마음까지 들켜버리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마저 한마디는 덧붙이고 싶었다. 이미 예측한 사랑도 마찬가지야. 부부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할지 다 예측하기에 지루할 뿐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부부 사이엔 뜨밤이 어렵고 그렇기에 감정도 식어버리는 거래. 실제로는 아내나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와 뇌 구조가 그렇다나 봐. 백화점에 도착할 즈음 둘은 부부란 참 어려운 딜레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과 수진은 매콤한 낙지 불고기 덮밥을 먹었다. 답답할 때마다 매콤한 게 당겼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두어 벌씩 사서 차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래도 5호 사이즈라 참 다행이지? 맞아. 예쁜 옷은 다 5호 사이즈잖아. 오죽하면 명품 중엔 5호 사이즈만 나오는 것도 있잖아. 66 이상의 옷은 예쁘지가 않아.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은 SAW. 어쨌든 우리는 옷을 예쁘게 입으려면 절대로 죽어도 5호 사이즈 이상은 되지 말자. 그건 절대지. 네버. 그나저나 우리 다음 달 머리 올리는데 너 떨리지 않니? 왜 안 떨려? 이 실력으로 필드를 나가서 얼마나 헤맬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정이 너야 뭐?
워낙 폼도 예쁘고 거리도 일정하니까 사실 내가 문제지. 언니들 말 못 들었어? 연습용 따로, 필드용 따로라잖아. 그 말에 지수는 반짝 밝은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그렇다며? 맞아, 맞아. 제발 난 필드용이면 얼마나 좋을까? 지수는 혹시 자신보다 이정이 더 잘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었다. 사는 게 뭔지. 어쩌다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네? 슬퍼. 우린 이제 남자들 눈에 여자도 아닌 거겠지? 저번에 은숙 언니가 한말 생각 안 나? 무슨 말? 은숙 언니가 형부랑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앞팀에 멋진 여자들이 있었대. 옷도 멋지게 입고 정말 예쁘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했다던 말. 아, 생각나. 은숙 언니 남편이 얼굴을 구기면서 뭐야? 50대잖아. 그랬다는 말. 알고 말고. 그말 듣고 난 충격이었어. 남자들은 50대 여자는 여자라고 보지 않나 봐. 우리 아직은 40대 후반이니까 기운 내자. 50이 되기 전에 나를 좋다는 남자 있으면 우리 아낌없이 불태워 볼까? 뭐야? 지수,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아무나 하고는 아니지만 난 이대로 늙는 거 싫어. 우리는 섹스리스로 산지 오래야. 수녀로 산지 아마 10년은 됐을걸? 10년이나 섹스리스로 살았다니. 어쨌거나 남편이 정치인인데 허물없이 말해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이정은 지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충격 그 자체였다. 지수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있었던 말이 나돈다면 이경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장난스럽게 겁박했다. 뭐야, 겁주네? 서로 잘난 척만 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속말을 할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다. 우린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희한하게 운동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고, 우린 인연인가?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왔다. 김프로는 같은 날두 명을 한꺼번에 머리 올릴 수 없다고 하여 이정은 지수와 일주일 간격으로 일정이 잡혔다. 지수가 먼저 다녀왔고 지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필드를 나가지 않은 이정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정은 처음으로 필드를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을 잘 자야 좋은 컨디션으로 골프를 잘 친다는 언니들의 말을 들었지만, 잠을 푹 자야 한다고 주문을 걸면 걸수록 오히려 잠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눈만 말똥말똥 거렸다. 지수가 저번 주에 필드를 나갈 때 떨린다며 호들갑을 떨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자신이 나가려고 하자 흥분되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렸을 적 소풍 가는 기분이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온 밤을 하얗게 세웠다. 정말 한 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이질 못했다. 프로가 준비하라는 티와 골프공과 골프화, 골프웨어를 몇 번을 확인하고도 불안해서 자고 일어나서 또 확인했다. 며칠 전 김프로가 같이 갈 회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었다. 유희정 회원님이 처음이니까 멀리 갈것 없이 천안에서 가까운 우정일스로 부킹 잡았어요. 그때 영미 언니가 끼어들며 보충 설명을 했다. 우정일스 컨트리클럽은 여자 티박스가 남자 티박스보다 월등히 앞에 있어 초보가 치기엔 그럭저럭 괜찮을 거야. 이정은 네 하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거리가 안 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영미 언니의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우리 연습장에 모여 차한 대로 움직일 거죠? 김프로님? 네, 은숙 회원님 차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미 언니가 이정을 따로 불러 에티켓에 대해 말해 주었다. 머리 올리는 날은 프로의 수고비 정도는 따로 챙겨 드리는 거 알지? 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정은 프로의 수고비 말고도 오늘 머리 올리는데 동행해 주는 팀에게 저녁은 물론 캐디비까지 잘 숙지하고 있었다. 연습장에서도 워낙 입담이 좋은 은숙 언니가 우정일스로 출발하면서 걸쭉하니 경상도 사투리로 차 안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야야, 이정아,
내 말 좀 들어보래. 네 오늘 준비물로 티는 갖고 왔나? 네, 아침에 확인했어요. 니는 티를 무슨 티를 갖고 왔는데? 네? 티를 무슨 티라뇨? 골프채 살 때 선물로 받은 나무 티를 갖고 왔는데요. 이정은 티도 무슨 티가 있나 당황했다. 그러자 김프로랑 영미 언니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이정은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 얼굴이 밝아졌다. 영미 언니가 한참을 웃다가 은숙 언니 대신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이정아, 은숙 언니가 처음 머리 올리는 날 있었던 일인데. 아, 이 말은 할 때마다 웃기냐? 하하. 이 가시나야, 웃기만 하려면 그만 치아뿌라. 뭔 말을 하다 말고 지 혼자 웃고 지랄이래. 영미 언니는 말해준다고 해놓고 무슨 생각이 났는지 웃기만 하자 은숙 언니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아, 내가 말이다. 니처럼 처음 머리 올리는 날 프로가 시키는 대로 준비물을 잘 챙기 갖고 갔을 거 아이가? 초톨에서 프로님이 다들 뽀라고 티들 꺼내세요 하는 기라. 그래, 난 준비한 공과 티를 꺼내 프로님께 보여줬지. 그랬더니 프로가 티를 가져오랬더니 티셔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며 화를 내. 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것들은 뒤에서 웃고 난리를 치는 기라. 티셔츠를 가지고 갔다고요? 이정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김프로를 쳐다봤다. 낄낄 웃으며 듣고 있던 김프로가 보충 설명을 했다. 은숙 회원님이 글쎄 티를 가져오랬더니 티셔츠를 내미니 그 자리가 완전 초토화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골프 프로 생활 이래로 티를 준비하라는데 티셔츠를 준비해온 사람은 은숙 회원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럼 누가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평소에도 엉뚱했던 은숙 언니여서 그날의 장면을 짐작하니 너무 웃겼다. 은숙 언니가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짓더니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다들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 귀를 쫑긋했다. 야야, 니들 이 이야기 내가 처음 하는 긴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거라이. 영미 언니는 듣기도 전에 웃기 시작했다. 아, 내가 평소 좀 엉뚱한 걸 모르는 건 아닌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는 기라. 오늘은 점잖은 사람들 부부동반 라운딩이니까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조용히 그분들이 얘기하면 다 수고시 미소만 띠라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남편의 체면도 있고 직장 상사 부부이기도 해서 조신히 앉아 있었지. 영미 언니는 무슨 대단한 얘기가 나올 것 같자 듣기도 전에 막 웃어 제끼기 시작했다. 김프로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숙 언니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은숙 언니는 자신에게 귀를 쫑긋하는 우리를 장난스럽게 쳐다봤다. 너무 조용히 가려니 몸도 피곤하고 그러잖아도 답답해 죽겠는데 갑자기 남편 상사 사모님이 그러시는 기라? 참고로 그 사모님은 운동할 때도 말 한마디도 없는 얌전한 분이었거든. 그러고는 뜸을 들이자 영미 언니가 답답하다는 듯 재촉했다. 이상하지요? 어디서 여름도 아닌데 모기향 냄새가 나지 않나요? 남편은 모기향 냄새라고요? 말하며 차 안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사모님이 이상하게 아까부터 차 안에서 에프킬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김프로가 말을 자르고 물었다. 왜 차 안에서 에프킬라 냄새가 났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이소 좀.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때 남편 왈? 어? 진짜? 차 안에서 모기향 냄새가 나긴 나는데요. 그 사연인즉 정리하면 이랬다. 은숙 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은숙 언니도 아닌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모기향 냄새가 진짜로 나는 것 같았고 그때 남편이 은숙 언니 머리에 코를 대더니 대뜸 당신 머리에 에프킬라 뿌렸어? 라고 말하며 인상을 썼고 은숙 언니는 무슨 에프킬라를 머리에 뿌려?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 머리에서
에프킬라 냄새가 진짜로 난다니까. 남편이 그러자 은숙 언니네 상사 사모님도 은숙 언니 머리에 코를 갖다 대더니 에프킬라의 진원지가 은숙 언니 머리가 맞다는 결론을 냈고 은숙 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기까지 말하자 김프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머리에서 에프킬라 냄새가 왜 났을까요? 은숙 언니 그 다음 말을 요약해 보면 그날따라 새벽 라운딩이라 일찍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남편이 빨리 나오라고 재촉은 하지 그 사모님이 우아한 여자라 멋지게 하곤 올 텐데 싶어 은숙 언니도 머리에 힘 좀 준다고 그날따라 스프레이를 몇 번을 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프레이를 아무리 뿌려도 머리가 잘 안 돼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은 현관에 서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은 하지 정신을 잃다 보니 그만 스프레이 통 옆에 있던 에프킬라를 집어들어 머리에 뿌렸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차 안은 온통 에프킬라 냄새를 맡으며 목적지까지 2시간을 그렇게 갔다는 얘기였다. 다들 머리가 지끈거려 그랬는지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못하고 하루를 망쳤다는 결론이었다. 와하하. 우리는 차 안에서 쓰러졌다. 은숙 언니도 말하다 보니 그날이 다시 떠오르는지 웃느라 운전을 못하겠다며 갓길에 차를 세웠고 우린 한참을 그렇게 웃었다.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클럽하우스에 도착했고 이정과 일행은 라카로 가서 골프웨어로 갈아입었다. 이정은 처음 필드를 나온 만큼 긴장한 모습으로 첫 홀 티박스에 올라가 섰다. 이정 회원님, 긴장하지 마시고 연습장에서 하듯이 편하게 티샷 하세요. 김프로는 티박스에 올라가 드라이버를 들고 티샷을 준비하려는 이정 가까이 와서 긴장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필드 자체가 주는 위험에 연습장과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샷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미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정신으로 휘둘렀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볼이 어디로 갔는지 쳐다보기 급급해서 떨어진 볼을 보고 나서야 그렇게 연습장에서 연습했던 피니쉬를 하지 않은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허둥지둥 서둘러 티박스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굿샷! 다행히 연습장에서 잘 맞던 찍 하는 소리가 났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굿샷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세컨샷은 우드로 친다는 것은 알았지만 캐디가 볼의 라이가 좋지 않다며 7번 아이언을 가져다 주었다. 이정이 초보라는 걸 알고 자상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캐디가 고마웠다. 그린 쪽으로 볼이 기울어진 곳에 놓여 있을 때는 우드는 쓰러쳐야 함으로 맞지 않다고 아이언을 가져다 준 것이다. 아이언으로 찍어치듯 쳐야 한다고 프로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정신이 없어서 두 번째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연습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벙커, 해저드, 러프 등으로 볼이 떨어져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린도 연습장에 있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고 프로가 세게 치라면 세게 치고 살짝 치라면 살짝 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 세다는 게 얼마나 세게 쳐야 하는지 몇 호를 돌아보니 조금 감이 오려고 하긴 했다. 몇 호를 양파를 했다. 아니 어떤 홀은 다음 사람들 진행에 방해되지 않게 적당히 볼을 집어 나오라고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8번 미드홀에서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롱펏이 홀에 달그락 소리를 내며 들어가자 모두 한 목소리로 버디를 외쳐서 놀랐다. 파4홀에서 투온의 원펏으로 끝낸 것이다. 이정은 사실 몇 번 만에 어떻게 쳤는지 정신이 없어 그게 버디를 한 건지도 몰랐었다. 다들 박수를 쳐주어서 그제야 버디의 의미를 알아채고 가슴이 벌떡거렸다. 처음 머리 올리러 와서 버디를 했다는 건 기적이야, 기적! 모두 한 목소리로 축하해 주었다. 이정은 느닷없는 칭찬을 받고 보니 처음 머리 올리는 날이라 정신이 없는 중에도 신기하고 재밌었다. 이정은 롱펏이 쏙 빨려 들어가는 쾌감을 첫날 머리 올리러 와서 알게 된 것이다. 그 짜릿한 맛을 보고 나니 골프가 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골프 방송에서
프로들도 롱펏이 들어갈 때 각자만의 제스처로 좋아하던 모습들도 떠올랐다. 18홀을 어떻게 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100타를 한참 넘게 쳤다. 필드를 경험함으로써 어프로치의 중요함과 퍼팅의 중요함도 드라이버 샷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만해 배던 쇼퍼스를 홀에 놓지 못할 때도 생각보다 많았다. 내리막 퍼실 땐 힘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처음 거리보다 몇 배나 지나쳐서 흘러내려갈 때도 있었다. 골프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았고 만만치 않은 운동이었다. 연습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연습하는 건 필드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PGA 프로나 LPGA 프로들이 롱퍼도 쑥쑥 잘 들어가게 치기에 만만히 봤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퍼스는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포대 그린이나 홀컵이 유난히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어이없게도 퍼팅만 서너 번 칠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면 파는커녕 양파하기 일쑤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막상 나와보니 그동안 언니들이 해줬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어떻게 쳐야 하는 건지 대충 감이 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필드를 나가고 싶어졌다. 다시 나가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필드를 나갔다. 필드를 나가서 치면 칠수록 타수가 줄어드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두 번째 필드를 나갔을 때도 버디를 두 개나 잡았다. 버디 하나는 완전 롱퍼스를 캐디가 정해준 방향과 프로가 하라는 대로 힘 조절을 해서 퍼팅했는데 홀컵으로 쏙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런 건 한마디로 실력이라기보단 운이었다. 롱퍼스의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구력이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수와는 이제 거의 붙어 다녔다. 라운딩 다녀오면 전화로 1시간씩 디스커션했다.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단점도 허심탄회 이야기해주며 서로 격려하고 좋은 동반자로 든든하였다. 연습장에서는 골프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일찍 시작했으면 프로 데뷔를 해도 될 뻔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정은 이제 심심하지도 않았고 골프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회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왔다가 이정이 늘 골프 얘기만 한다며 슬슬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젠 이정의 관심 분야가 골프이다 보니 골프를 치지 않는 친구에게도 어느새 골프 얘기를 신나게 떠들곤 했다. 이정은 골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보기 플레이를 했다. 반면 지수는 108번뇌를 오가며 우라가 심했다. 언젠가부터 라운딩만 다녀오면 지수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이정은 지수의 눈치를 봐야 했다. 잘 치는 건 친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칭찬거리였지만 친구에겐 그것도 같은 시기에 골프계에 입문해서 한 사람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다.